와. 진짜 맛있어. 최고. 그 하얀 건 뭐예요? 소금, 소금. 아. 소금에 소금 호수에서 가져온 소금. 연상이야. 너도 공카지로 끝내 가는 말이야. 우리 따라 우리 로또 사람. 자, 또 있다. 띵다. 또 있다. 자. 오케이. 성공. 성공을 우진이 형에게 진짜 개인적으로 바칩니다. 우진이 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텐데. 네. 나는 얇은 거야. 저도 얇아요. 저도 얇아. 너 안에 입었자. 이 이거 어? 체인지. 어, 오케이 했어. 오케이 했어. 너 빨리 산 넘어가. 산 넘어가. 산 넘어가. 이걸 팔린 거예요? 그거 아니고. 근데 나도 솔직히 진짜 깎고 싶어. 근데 너 저 산을 봤어? 어떤 생각이 들어? 아, 저는 솔직히 가격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이분이 온 거리를 생각하면은 손해가 아닌 것 같아. 우리가 좀 너무 많은 걸 퍼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병만이 형 설명 들어보니까 그분 저 위에서 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또 밖으로 왔는데.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. 병만이 형 말이 꼭 품존의 그분 가족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바꾸면 좋잖아요. 그분들도 좋고 저희도 기분 좋고 일석이죠. 내년에는 그 옷 있잖아요. 이거 옷 좀 많이 가져와요. 우리도 다른 거 많이 가져올 테니까. 안내봐 진짜 가시는 길도 외롭겠네. 와, 야, 열이 약가. 올라서 가야지. 여기는 혼자 잡혔지. 네. 여기는 이거 야. 그동안 사는 여러 번 갔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. 내년에 봐요. 내년에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이렇게 그들은 또다시 1년 후를 기약하며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. 이제 한 푸게. 그림, 제 눈 어떤 프레임에 딱 담았어요. 그림이더라고요. 영화 같았어요. 추웠지만 와, 멋진 추억 하나 만들고 가는구나. 천년의 무역로 조로소도를 야크카라반으로 횡단한 병만족. 구행만이 존재할 것 같은 이곳에서도 이들은 영화 같은 낭만과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핀조 가족에게 전달할 물품 생각에 신이 나서일까요? 조로서도를 걷는 발걸음이 떠날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. 저 한번 카메라 땡기셔도 안 보이시나요? 어제 병만이 주황색이고 혜성이가 노란색이었는데 안 보이네요. 야크들이 검정색이란 거는 거거든요.